안녕하십니까. 한주 동안 또잘 보내셨는지 모르겠고요. 이번 주에는 142페이지에 부동산 증권론이죠. 예. 우리가 이제 금융에 들어가서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이제 증권론이 되는데요. 이 증권론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 확보한 게 저당권밖에 없는데, 이 저당권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고가의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그걸 통으로 매각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지만, 걔네를 만약에 쪼개서 주식의 형태로 한 주당 5천 원짜리 주식을 발행해서 매각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시장에서 보다 쉽게 예, 걔가 매각이 되거나 또는 현금화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기법의 발달과 더불어서 등장하게 된게 부동산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증권에 대해서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의 유동화 제도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제도가 되는데, 예,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대표적인 제도가 자산 유동화 제도라고 있고요. 예,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되는 자산이 있으면 그거를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 제도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얘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되는 자산이 있으면 다 유동화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것은요, 요 주택 저당 채권 하나만 유동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 제도보다는 조금 더이 범위가 좁은 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고 있죠. 예, 얘는 고가의 부동산이 있을 때, 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또는 얘를 매각을 시킬 때, 통으로 하는 것보다는 쪼개서, 예, 주식의 형태를 빌려서 자금을 조달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가 세 가지고요. 그 중에 우리는 부동산 학이니까, 요 중에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일단 중심이 되겠죠. 예, 그래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얘기하는 건요, 예,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뭐할수 있냐면 양도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가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저당권을 소유권과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으니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다시 만들어서 예, 저당권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유동화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는데요. 주로 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보유하고 있는 이 저당권을 유동화시킴으로써 유동성이 그만큼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기본적인 부분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144페이지에 보시면 저당 채권 유동화의 파급 효과를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정부는 주택 자금 규모의 확대를 대출 기간은 장기 대출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주택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한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주게 되면 저당권이 생기잖아요. 이 저당권을 팔 수만 있다면 다시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다시 또 추가 대출해 줄수 있고, 대출해 주면 또 저당권이 생기니까 이거 매매하면은 다시 또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한정된 재원으로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시장의 구조라고 있죠. 가끔씩 이제 언급이 되죠. 예, 저당 시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차 시장이 있고요. 2차 시장이 있죠. 각각의 역할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1차 시장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자금 수요자가 있겠죠. 돈을 빌려 쓰는 사람. 그리고 금융기관 사이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 1차 시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금 수요자 소유의 주택 있죠?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경우죠. 예. 그래서 1차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자금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네는 융자해주고 저당권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그냥 채권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거를 2차 대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쪽으로 이 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저당의 유동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2차 대출 기간은 이렇게 자기네들이 사들인 저당권이 있죠? 예. 이거를 이제 수집을 하는 것을 이제 저당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를 기초로 해서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2차 대출 기간하고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2차 시장이고요. 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1차 시장으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얘는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저당권이 유동화되기 위해서는 2차 시장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2차 대출 기간을 우리가 SPC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류상의 회사를 두지 않고요. 실체상의 회사인 주택금융공사가 SPC의 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게 이제 145페이지에 중간 박스에 특수목적회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발행하는 증권이 있죠. 예, 요 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데 예, 이 주택 저당 증권에 대한 거는요. 저당 대출 기간 저당 회사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저당 증권의 특징은 여기서의 대출할 때는 고정 이자율로 대출해 줬는데 여기서 증권을 발행할 때는 유동 이자율 또는 가변 이자율로도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한 개의 저당을 만약에 대출해 줬을 때 만약에 5억을 융자해 줬으면은 5억이 아니라 1억짜리로 쪼개서도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자들은 1차 기간일 수도 있고 2차 기간일 수도 있고 예 발행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도 발행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저당증권의 종류를 우리가 구별할 때 이 주택 저당증권을 보면요. 지분형 MB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 MBS라고 있어요. 예,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MPTS라고 그러고요. 채권형 MBS의 대표적인 걸 우리가 MBB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네가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데 얘네를 구별하는 거는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하고요.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른 구별이에요.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 상환 위험을 같이 부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MPTS는 모든 거를 투자자가, 그죠?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조기 상환이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투자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최소한의 요거라도 정리는 해 두셔야 돼요. 그 대신에 MBB라고 그랬을 때 얘는 우리가 삐읍삐읍 그래가지고 전부 발발발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발행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관련 위험을 이 발행자가 부담하고요. 여기는 전부 투자자가. 그죠? 그런데 얘네 둘을 우리가 합한 혼합형이 있죠. 자, 혼합형 MBS에 들어가면요. MPTB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CMO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가 혼합형이라는 이유는요. 이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네가 전부 다 발행자가 갖는다는 거죠. 그거하고는 얘하고 성격이 같았다는 얘기고요. 원리금은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MPTS하고 성격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요런 거를 주로 바꿔서 내줘요. 그죠? 예, 그래서 MPTB의 발행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MPTB의 이 투자자가 이 저당 채권의 소유권을 갖는다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 정도는 숙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CMO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우리가 다계층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만 만기가 여러 개의 계층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돼 있고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 이자율의 크기가 다 다른 건 다계층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이 풀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할 때 다 해드렸던 거고, 지금은 여기서의 포인트가 되는 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약지가 정리를 정도 할 정도가 되면요, 기본적인 용어는 정리가 돼 있고, 만약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더 압축해서 정리를 하고 싶으면은 이 강의를 들으셔도 되는데, 그때는 포인트 되는 거 위주로, 아, 요거 정도는 내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요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147페이지에 가면 다시 박스로 정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별표를 하고, 야, 내가 여기는 어렵더라도 요거만큼은 내가 알고 들어가야겠구나. MPTS는 다 투자자, MBB는 다 발행자. 그 다음에 혼합형인 MPTB하고 CMO가 있으면은 소유권만 발행자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투자자. 근데 CMO 하나만은 여러 개 계층으로 돼 있구나.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예, 여기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예, 여기도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설립 효과라는 것도 있고 업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 예, 거기 보시면은 채권을 유동하고 채권을 보유한 다음에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게 있어요. 주택 저당 증권, 학자금 대출 채권, 증권에 대해서 지급 보증해 주고요. 5번에 가게 되면 주택 저당 채권 또는 학자금 대출 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도 얘가 해주는 업무라는 거. 예. 그리고 주택담보 노후연금 있죠. 예, 거기에 따른 이제 보증을 서준다는 거.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는요, 보금자리론을 얘네가 직접 대출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은 없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다가 위탁 판매하고 있고요. 주택연금에 대한 것도 얘네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 연금 지급액에 대한 보증을 서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요건을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것 중에서 보금자리론이 있죠. 예. 예, 보금자리론이라는 거는 장기주택자금 대출제도인데요. 얘가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제외 국민이라든가 외국 국적 동포도 우리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출 한도라는 것이 있고, 이 부분은 지금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건 좀 그렇고요. 보금자리론의 대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년이 있고요, 20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40년짜리라고 해서 초장기 보금자리론이라고 또 생겼죠. 그렇죠? 이 초장기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으려고 그러면요, 40세 이하. 그죠? 그 다음에 신혼 가구 있죠? 예, 여기만 이제 초장기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40년의 기간짜리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이라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연금에 대한 것에서는요, 일단은 연령은 55세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인 주택. 그죠? 그러니까 시가로 따지면 13억에서 14억 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안에서 예,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 예, 이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예, 요런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 주택 연금을 받았었을 때요, 만약에 신탁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예, 그대로 배우자가 승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150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4번에 부부 모두 종신 보장이라고 했을 때요, 부부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기존과 동일한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데, 그냥 승계하는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에다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 설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의 소유권이
이 주택금융공사의 명의로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자녀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 뭐 시장이 하도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되게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보금자리론에서 추가 하나 알아두실 거는 안심전환대출이라고 있어요.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고정금리 대출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연한1% 정도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안심전환 대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해서 시장에다가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거기 152페이지에 가시면 모기지론과 영모기지론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금자리론이 모기지론이고요. 주택연금이 리버스 모기지라고 해서 영모기지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모기지론을 얘기를 했을 때는요. 여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택 가치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대출 잔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죠. 갚아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일시불로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분할 상환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모기지로는 주택 구입 자금 있죠? 이거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대신에 영모기지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모기지론이 이제 주택 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택 가치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그랬을 때 대출 잔액이 주택 가치에 이렇게 육박을 하죠. 그러니까 얘는 분할해서 대출을 해줘요. 노후 생활비로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상환은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일시불로 상환을 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요두 가지의 구조에 대해서 요것도 하나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를 보시게 되면요. 주택연금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까지는 운영이 돼요. 아직 산지연금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55세 기준인데 여기는 65세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지연금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거기 그 153페이지에 농지연금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있죠. 얘도 기억은 해 두셔야겠죠. 우리가 REITs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이거를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이라고 그러면 틀리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접 투자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국내외에 여기 만약에 오피스가 하나 있어요. 이 오피스의 시장의 매각 가격이 얼마가 나와 있냐면 한 2천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죠. 2천억이라는 데는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조달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천억에 해당하는 것을 주당 5천원짜리, 액면가 5천원짜리를 기준해서 주식시장에다가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주에 5천원짜리면 커피 한잔 가격에도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자 중에서는 소액 투자자들도 여기다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에 투자하는데, 그죠? 그래서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니까 직접 투자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기 153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동산 지분을 소액의 단위로 표준화했다는 얘기죠. 왜? 주당 5천원이니까. 누가 사도 주당 5천원의 액면가로 다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천억짜리를 주당 5천원짜리로 이렇게 쪼개서 증권화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투자자가 투자하면요. 여기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알아서 분산 투자를 다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 수익의 안정성과 환급성 측면에서 내가 직접 투자했다 그러면 얘를 매각해야지만 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다가 주식에 투자했으니까 주식시장에다가 내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면 금방 현금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동성 면에서, 환급성 면에서는 얘가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거래가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발생하죠. 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리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크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요 중에 실체가 있는 회사는 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둘은 서류상의 회사예요. 요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도 없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네 자기네가 직접 자산의 투자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얘네는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줘야 된다는 거. 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우리가 해서 걔도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걸 리츠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가 있고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법 조문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거기 그 시험상에서 법인격이라고 3조라고 돼 있죠. 예, 거기 2항을 보시면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어요. 주식회사니까. 그리고 거기 5조의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을 가게 되면 2항에 상법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조에 가면 설립 자본금이 있죠. 요거 시험에서 예,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얘가 5억, 얘네들은 다 3억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예, 156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10조의 최저자본금이 있죠. 그래서 얘는 70억, 얘네들은 50억씩이라는 것도 예,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양가로 7번을 보시게 되면 11조의 2호에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라고 돼 있죠. 예, 그 조문도 알아두셔야 돼요. 가끔씩 나오니까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이거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도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조의 8호를 보면은 주식의 공모가 있죠. 예, 그래서 100분의 30 이상을 예,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얘는 요 저항을 안 받고요. 얘는 3호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사항이니까 요것도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밑에 가면은 주식 분산이라는 거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죠. 얘네들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데 얘네는 그 조항을 안 받는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가시게 돼, 옆 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 거기 제22조에 중간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력이 있죠. 예, 그래서 거기 자산운용 전문력에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포함이 된다는 거.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예, 그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은 양가로 13번에 22조의 3호 자산관리회사가 있죠. 자기 자본이 70억 이상이어야 되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5사람 이상 상근으로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4번에 보시면 23조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있죠. 얘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가로 15번에 가게 되면 처분 제한이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 이내는 처분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1년 이내에 단기 거래가 허용이 돼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1년 이내는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이 처분 제한이 없어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을 해줘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구성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 이제 양가로 16번에 보면 25조에 자산의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부동산 투자 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안이 끝나는 후에는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중에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거를 적용을 안 받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네 가지가 기업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적용되는 특례사항이에요. 그죠? 요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기업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 공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주식 분산의 적용을 받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처분 제한을 받지 않고 자산 구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근데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예,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또 정리하시면 되냐면요. 거기, 18번에, 양가로 18번에 가면 28조의 배당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현재는 그냥 100분의 90이에요. 원래 100분의 50만 하게 되는 건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이 됐던 건데, 아직은 개정이 안돼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이 오늘 이후라도 개정이 만약에 되게 되면, 그런 공지사항이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19번에 가면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 부동산 투자회사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예,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양가로 21번을 가면 47조의 내부 통제 기준이 있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을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되는데 내부 통제 기준은요. 자기 관리하고 여기 있는 자산 관리회사가 필요하죠. 왜? 얘네들은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도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수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된다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성격에 대해서 구별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하나만 따로 언급이 된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면 또 따로 낼수 있는 거는 자기 관리 따로 나올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 따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각의 특징적인 부분은 정리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160페이지에 예, 박스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예, 또 참고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 금융이라고 있죠. 부동산 개발 금융에서는 우리가 프로젝트 금융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프로젝트 금융이 있을 때 예, 여기에 대한 의의를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를 예, 담보로 해서 이 프로젝트도 나오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 프로젝트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요거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다고 그랬었죠. 예, 프로젝트 사업주가 자기가 특정한 프로젝트 어떤 이제 사업권 같은 거를 이제 따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수도권 광역 급행 열차 있죠. 예, 이거를 건설하는 예, 이 사업권을 갖다가 이 따냈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뭐한 2조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얘네가 조달하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나 이게 급격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 사업권을 갖다가 여기 있는 프로젝트 사업자가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에게다가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 회사는 여기 있는 요 사업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신용이 분리가 돼 있다고 그러죠. 예. 신용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얘네가 요쪽으로 사업권을 넘겨주고 난 다음부터는 얘하고 얘하고의 신용은 분리되는 경우죠. 여기서 돈을 대출을 받더라도 부채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 기록이 되지 여기서는 기록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용이 분리가 되고요. 특징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비소구 금융이죠.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여기 투자한 투자자들은 일로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제한적 소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이 사업자도 예, 추가로 어떤 담보를 뭐 현물로 좀 출자를 하거나 이게 추가적으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소금 금융 또는 제한적 소금융이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부의 금융 효과죠. 이 프로젝트 회사에서 이 대출을 받은 저는 이 대출을 받은 거는 여기 대차 대조표 나오지 여기는 기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 간에 위험이 배분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이 프로젝트는 새롭게 만들어진 거니까 기존의 투자자가 없죠. 그러니까 새롭게 투자한 사람이 대출을 해줘서 들어갈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부담하는 위험이 서로 나눠지겠죠. 예, 그다음에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현금 흐름에 기초한 여신이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제 위탁 계좌,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설정을 해서 여기를 통해서만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여기 장점은 뭐냐면요. 이 프로젝트 사업자의 신용이 낮더라도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이 괜찮으면 자금을 우리가 조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단점은 금융 비용이 비싸죠. 왜? 대출자들도 리스크가 크죠. 사업 기간이 장기고 잘못되면 자기들도 타격이 크니까.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된 프로젝트 회사는 예, 세제상의 혜택을 볼수 있다. 그리고 이제 PF 관련 유동화 증권이라고 했을 때요. 이게 PF ABS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좀더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고요. PF ABCP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법에 의해서 발행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변제 기일이 왔는데 자금이 회전이 안 좋게 되면은 기간을 연장하게 해서 이 어음을 발행해서 기간 연장을 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메자닌 금융이라고 돼 있는데요. 메자닌 금융은 주식과 채권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아직은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창업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대기업에서는 상속 뭐 이런 것 등에서 지분 같은 거를 얻기 위해서도 발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메자닌 금융이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시간에는 금융에 대해서 증권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이용하고 개발 있죠? 164페이지. 예,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